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호등의 강석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공군력으로 북한을 선제 공격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선제 공격한다 이런 작계는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6.25 때는 우리가 북한의 선제 공격을 받아서 큰 타격을 입었죠. 그래서 유엔군이 출동해서 결국은 지금 38선 근처에서 휴전선이 거진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이어왔는데 만약에 북한이 우리가 선제 공격할 명분을 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고요? 북한에는 우리 어떤 무기로도 대응할 수 없는 핵무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비대칭 무기죠. 하지만 비대칭 전략으로 북한은 20만의 특수군이 있어요. 엄청나죠? 거기다가 생화학무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이 핵무기를 소형화해서 날릴 수 있는 신형 무기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남한이 큰 위험에 빠지고 전면전에 징후가 보인다 라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왜냐고요? 아니 저기 주먹을 날려서 내 눈이나 내 코나 내 심장을 때려서 큰 타격을 받고 내가 그 후에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어찌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오히려 선제 공격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죠? 물론 이건 가상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공군 전력 중에서 우리 주력 무기가 된 F-35 요걸 갖고 여러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걸 다 차치하고라도 자 F-35 우리 국방의 주력 무기가 됐는데 올해까지 몇 대가 들어왔습니까? 자 13대가 들어왔습니다. 앞으로도 증강돼서 40대 정도 그리고 추가 보유대수를 20대도 추가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F-35가 뭐길래 북한이 저리 벌벌 떨고 있을까요? 그 전에 김일성이 우리 유엔군, 미군에게 가장 두려웠던 존재가 뭡니까? 제공권에서 비행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3세대인 김정은 역시 우리나라의 제공권이에요. F-35입니다. 왜냐고요? F-35가 그렇게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략기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F-35는 어떤 종이 있을까요 여러분? F-35는 A형과 B형과 C형이 있습니다. 자 A형은 뭔가요? 공군 전용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지금 A형이에요. B형은 해병대용입니다. C형은 해군용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공군 전용 A형에는 기관포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자, 전투기는 공중에서 전투기끼리 싸움이 벌어질 수 있죠. 그때 직사화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날아가서 적을 제압할 수 있는 어떤 무기가 또 필요해요. 그때 기관포를 달 수 있다. 고정 장착할 수 있다. 자, B형은 수륙 양용인 해병대용이니까 뭐예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해군용은 뭡니까? 해군용은 날개를 접을 수 있다. 왜냐고요? 해군은 배와 함께 이런 항공모함과 함께 전략전술을 구사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배 안에 최소의 크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날개를 접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A, B, C가 있는데 우리가 도입한 것이 A형입니다. 이게 어디에 배치됐을까요? 청주입니다. 자, 작년에죠. 작년 12월 17일 제17 전투 비행단 여기에 13대가 배치됐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13대가 과연 지금 현재 갖고 있는 13대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자, 여러분, 13대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순신 장군의 명란 해전 때 원균이 다 없어졌던 배, 그 나머지가 13척입니다.
왜냐고요? 12척의 전함이 있었는데 대장선까지 13척입니다. 기가 막히게 1차죠? 그때도 13척으로 명랑해전을 치르는데 330대 일본 해군을 상대해서 이겼죠? 하지만 지금 F-35 13대는 그때는 해군력이지만 지금은 공군력입니다. 공중을 장악할 수 있다. 우리의 하늘을 장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기능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F-35는 엄청난 기능 중에서 적진에 은밀히 침투할 수 있는 스텔스 기능이 있습니다. 스텔스가 뭡니까? 대부분 공중망에서 레이더의 탐지에서 적기를 격추하거나 방어를 하죠. 그런데 이런 레이더 탐지 기능을 무마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 똑같은 사람끼리 한쪽은 눈을 가리고 한쪽은 그냥 싸우라고 해도 눈 가린 쪽이 엄청 불리하죠. 근데 눈만 가린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눈 뜬 사람이 엄청난 전투력을 갖고 있다. 이건 또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F-35의 장착 무기는 우리는 미국 걸 씁니다. 그런데 일본도 F-35를 도입했죠. 그런데 일본은 여기에 미사일을 영국 거, 세계에서 최고인 영국제를 쓰고 있습니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제품이나 생산, 그 다음에 조립, 정비창을 갖출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기능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한국이 F-35 13대가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북한을 선제 타격하면 얼마나 큰 타격을 입힐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게 가장 큰 관심이죠? 자, 록히드 마틴사에서 개발한 F-35 중량이 13.1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최대 이륙 중량은 31.8톤이라고 합니다. 최대 속도는 마하 1.6, 작전 반경은 1239km. 우리 한반도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죠. 무장은 최대 9톤까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자, 그러면서 아까 말한 북한의 레이더망, 공중 방어망을 다 무산시킬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스텔스 기능인데 여기에다가 북한이 땅굴을 좋아하죠. 왜냐고요? 6.25 때 경험한 것이 공중에서 폭격하는 것을 김일성이 가장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굴로 들어가고 하는 이 북한의 전국투의 요새와 요것을 무마시킬 수 있는 벙커버스터, 이 탄을 두 발 장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강화 콘크리트 2.8m, 그냥 콘크리트가 아닙니다. 강화 콘크리트 2.8m, 그러면 약 3m를 뚫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폭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물론 김정은 수뇌부가 들어가서 숨어있는 벙커 그것은 뚫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평상시 있었던 직무실이라든지 적주 진지의 지휘소, 그러면서 진지 이런 것을 폭파시킬 수 있는 능력은 충분한 것입니다. 왜냐고요? 강화 콘크리트 2.8m라는 것은 일반 철문, 방어문 이런 것은 다 뚫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탄을 한 대당 8발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13대 우리 공군 13대 F-35가 뜨면은 북한에 이런 폭탄 벙커버스트가 8발이 장착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한 번 떠서 부실 수 있는 능력, 이거는 몇 곳입니까? 각각에 104곳이 초토화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굉장하죠? 아무리 수뇌부라고 해도 벙커에만 들어가서 숨어 있을 수 없죠. 작전을 하려면 나오기도 하고 햇빛도 보여야 되고 어떤 움직임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적의 지휘부, 사령부 이런 주요 시설들이 마비시킬 수 있다. 그런데
한 번에 떠서 104곳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동하는 표적 어떠냐?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휴전선 근처로 이동해서 쏜다고 하면 우리에겐 큰 위협이 됩니다. 서울은 굉장히 가깝죠? 그런데 이것을 무마시킬 수 있는 이것은 뭐냐면 소형 활공 유도폭탄입니다. 유도에서 활공해서 움직이는 적 진지나 아니면 트럭이나 탱크나 발사대를 폭파시킬 수 있는 이런 능력인데 이것도 강화 콘크리트 1.2m를 뚫고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굉장하죠? 그러면서 이런 관통력을 자랑하는 벙커버스트 능력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북의 갱도나 진지 이런 것들은 한꺼번에 부서지죠?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이런 이동식 발사대를 한 번 뜨면은 104개를 한 번에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40대 추가해서 앞으로 20대까지 더 추가한다고 하면은 60대가 되죠? 근데 아직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현대는 10세대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올해 주한미군 기지도 F-35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방어선에 이 F-35 220대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뻔하지 않습니까? 일본과 우리 한국, 그 다음에 하와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올해가 넘어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군의 군산기지 제8 전투비행단, 그 다음에 오산기지 제51 전투비행단, 주한미군의 40대만 들어와도 8발을 장착할 수 있다고 하면 320발이죠? 그런데 여기다가 주한미군은 우리랑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한 대당 무인기가 따라다녀요. 무인 스텔기가 6대가 따라다닙니다. F-35 한 대 조종사가 운전하는데 무인 전투기 6대가 따라다닙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러면 40대가 한 번에 떠서 북한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320곳이죠. 그런데 무인 전투기 이 이름이 발키리라고 합니다. 이 발키리가 뜨면은 1920군대죠. 그러면은 이 40대와 각각의 무인기 6대가 붙어서 한 번에 뜨면은 북한의 기지나 주 진지 이런 데 몇 곳이 초토화됩니까? 2240곳이 한 번에 없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주한미군과 우리나라와 합동으로 한 번에 떠서 북한의 주요 기지나 무기를 부실 수 있는 곳은 약 3,000개입니다. 한 번에 떠서 2,000개에서 3,000개의 주요 진지나 기지나 이런 것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 자, 이러니까 북한이 굉장히 무서워지죠. 그런데 그럼 우리나라에게는 왜 이 무인 스텔기 6대를 안 붙여줄까요? 자, 아직은 우리가 도입해서 쓰진 못하지만 앞으로 도입할 수 있는 여지는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F-35 한 대당 무인기 6대가 붙어다닌다고 하면은 조종사도 보호가 되지만은 엄청나게 전투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이 벌벌 떨만하죠? 자, 그리고 아까 무기에서 제가 하나 이동식으로 쏠 수 있는 이곳을 8발을 또 장착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동 사거리가 78km라고 합니다. 자, 78km. F-35 스텔기 전투기가 떠서 이동하면서 거기서 발사된 또 사거리가 78km. 굉장하죠? 그것도 8발이 각자의 목표를 향해서 자동 제어되면서 가서 타격할 수 있다. 북한은 왜 이렇게 이거 갖고 엄청난 위협이라고 생각할까요? 자, 북한은 여러 가지 제재 상황으로 지금 조종사들이 제대로 된 훈련을 못하고 있죠. 여러분이 뉴스에도 보셨다시피 장난감 비행기로 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실전에 필요한 훈련이 부족하다. 또 하나는 경제력이 악화되니까 여기에 쓸 연료가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전쟁에서 필요한 경제력, 물자, 어떤 연료라든지 이런 무기 조달 체계에서 문제가 생기죠. 자, 그래서 북한이 비대칭 무기로서 가장 싼 뭐를 만들었어요? 핵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처럼 전투기라든지 또 전차라든지 자주포라든지 여기에다가 돈을 들일 수 없으니까 비대칭으로 가장 돈이 적게 들어가는 핵과 생화학무기 그리고 사람으로 때울 수 있는 특수부대 이것을 강화시킨 거죠. 그 다음에 F-35의 공대공 미사일. 공대공이 뭡니까? 공중전이 벌어졌을 때 이 미사일은 적외선 유도 방식입니다. 그래서 AIM-9X라고 하는데 이것은 표적 탐지 기능과 강화된 능동형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수동형은 전투기 조종사가 표적을 탐지해서 버튼을 누르면 그 표적만 따라가지만 능동형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동하는데 자동적으로 풍속이나 이동하는 속도나 이걸 계산해서 능동적으로 자기가 가서 맞춘다는 거죠. 표적을. 이런 엄청난 기능이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적 방공망 파괴용으로서 AGM-88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무기가 있습니다. 95개국에서 금지된 클러스터 폭탄. 여러분, 클러스터 폭탄이 뭔가요? 제가 쉽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폭탄을 날리면은 그 폭탄 하나만 이렇게 나가서 폭발하는 게 대부분이죠. 근데 이 클러스터 폭탄은 폭탄 하나가 떨어지면 거기에서 수많은 잔탄들이 또 분산돼요. 이게 분산돼서 여러 범위, 넓은 범위와 많은 인마 살상용과 기갑을 부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95개국에서는 금지됐는데 우리나라는 왜 이것을 금지 안 됐을까요? 그것은 한반도가 분단됐는데 지금 전쟁 위험도가 가장 높은 데가 한반도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는 북한의 핵 위협을 받는데 비핵지대 아닙니까? 북한의 핵이나 화학무기 뿐만 아니라 중공의 옛날에 인해전술 있죠? 이런 것을 무력화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우리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고집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클러스터 폭탄을 왜 제안을 뒀을까요? 이것은 뭐냐면 인종청소한다고 이 폭탄을 터뜨리면은 대량의 폭탄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범위가 굉장히 넓고 불특정 다수인 민간인을 많이 사살할 수 있다. 그래서 인간 청소용 아니면 민족 청소용 뭐 어떤 그런 용으로 쓸 확률이 크기 때문에 95개국에서 금지됐습니다. 이런 폭탄, 클러스 폭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곳이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한국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클러스터 폭탄의 제1 국가는 어딜까요? 당연히 미국이겠죠. 그럼 세계에서 2 국가는 어딥니까?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화면에도 보셨죠? 클러스터 폭탄이 뭐냐면 포탄이 떨어지면 여기서 잔탄들이 확산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넓은 지역에 생물이라든지 어떤 무기를 초토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심각한 안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한국의 클러스 폭탄을 F-35에 장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CBU-87 아니면 97 아니면 CBU-103, 104, 105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인마 살상용 플러스 소위탄. 여러분, 소위탄이 뭡니까? 불을 내는 것이죠. 근데 옛날처럼 불을 내뿜는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포탄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인마 살상용 뿐만 아니라 기갑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 들어붙어 갖고 이 살에 붙으면 꺼지지 않습니다. 물속에 가도 꺼지지 않아요. 영화에서 가끔 보셨죠? 살에 붙으면 대검으로 도려내야 될 정도로 살을 도려내야 되는데 꺼질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폭탄이 우리는 보유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105, 103, 107은 바람도 수정하고 범위도 수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고요? 민간인이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범위를 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클러스터 폭탄을 뭐라고 합니까? 죽음의 비라고 부릅니다. 비처럼 폭탄 하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죽음의 비처럼 내려 쏟아붓는다. 폭풍우에 소나기처럼 붙는다. 그래서 죽음의 비. 미국이 1이고 우리가 2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걸 개발 안 하고 미국에서 도입했을까요? 자, 개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개발하고 있는 것이 KFX입니다. 그런데 KFX는 F-35보다 스텔 기능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세미 스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스텔 기능은 F-35보다 떨어지지만 우리가 계속적으로 개발하면은 우리도 미국의 스텔 기능을 따라갈 수 있죠. 하지만 개발 중인데 이게 상용화 되려면 2026년에서 30년이 돼야 된대요. 자, 이 KFX가 언제서부터 개발이 시작됐나요? 1997년입니다. 1997년은 그 유명한 진 딕슨이 마지막 예언을 한 연도죠. 진 딕슨이 마지막 희망은 동방에 있다. 그리고 동방, 지방, 시골에서 이미 인류를 실질적으로 구원할 구세주가 탄생했다. 이렇게 말한 그 연도입니다. 이 1997년에 우리는 KFX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발 기간이 늘어지다 보면은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면서 다른 나라는 이미 이 개발 기능을 앞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우리는 뭔가요? F-35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6.25 때뿐만 아니라 월남전의 교훈을 얻어야 되죠. 우리 K2 수총. 이것은 뭘 보고 본받은 거예요? M16. 월남전에 가서 가지고 온 이 M16. 이걸 본따서 우리 한국화 소총으로 K2를 내놨죠. 그렇다고 하면 F-35가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그리고 40대, 최대 60대까지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미 이런 개발을 하고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되겠죠. 자, 본래대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현재 지금 보유하고 있는 F-35 스텔스 전투기가 한 번에 뜨면은 북한의 주요 진지라든지 방공망 몇 개를 한 번에 부술 수 있어요? 한 번 뜨면 104곳. 여기에 플러스 미군이 2020년까지 인도 태평양 방어선에 배치하기로 한 F-35. 거기에는 무인전투기 발키리가 따라다닌다고 했죠? 한 대당 6대씩. 그게 한반도에 배치된다고 한다면은 이게 한 번에 뜨면은 북한의 몇 곳? 약 2,500곳이 초토화된다. 북한이 아무리 핵과 생화학과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무기 시스템이 개발됐다 하더라도 우리 이 전투기가 한 번에 뜨면은 그 조짐이 있어서 선제 공격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승산이 있죠. 더 나아가 이제는 중국과 맞짱 떠도 우리가 불리할 게 없다. 그런 전력을 우리는 갖고 있다. 북한은 경제력에서 밀리니까 자주포라든지 전차라든지 이런 것에 첨단 무기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전력은 육군의 전력, K1 전차, 또 K9 자주포, 그러면서 현무, 그러면서 공중에서 F-35, 앞으로 KFX까지 보태진다고 하면은 우린 전 세계에서 막강한 국방력을 갖추기 때문에 함부로 넘볼 수 없는 국방 선진국이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위축돼 있고 또 자영업의 경제가 하락하고 있으니까 우울하죠? 이럴 때 이런 소식을 들으면 그래도 행복지수와 자존감 그리고 어깨를 펼 수 있는 그런 힘이 나죠? 자, 여러분, 조금만 참으십시오. 그러면은 대한민국 부활, 동유족의 부활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제는 국민경제, 가난한 국민을 살 때가 왔죠. 그래서 이런 가난한 국민을 구원할 그런 구세주가 남한에 이미
탄생했다고 하니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